자, 오늘 이렇게 또 행복한 날 여러분들하고 함께해서 반갑습니다. 인사 먼저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매력있고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이쁜 여자 박선영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요새 김장을 다 담고 있는데 어떻게 회장님 김장, 교장선생님 김장 하셨나요? 다? 어제 그저께 끝냈습니다. 어제 그저께 늦게 하셨네요. 생각보다. 네. 그렇죠. 여기 부회장님은? 네, 다 했어요. 아, 다 하셨어요? 오, 아니, 다 접수했어요. 다 걷어드렸구나, 그냥. 네. 저도, 한 2주 전에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, 이제 농사를 못 짓는다 그래가지고, 올해부터는 각자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, 저도 절임배추를 사다가 처음으로 김장을 했어요. 아들, 딸이 다행히 다 집에 있어가지고 수월하게 했습니다. 옛날에는 근데 어땠죠? 김장할 때? 다 모여서 했잖아요. 진짜 동네 잔치처럼. 그래서, 맞아요. 그쵸?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시골 마을에 김장하는 날이 됐어요. 그래서, 할아버지, 할머니, 딸,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김장을 하는데, 예, 요즘은 절임배추를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? 저기잖아, 생배추 사다가 소금물에 절여서 막 하잖아요. 옛날에는 또 배추뿌리를 그렇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먹을 게 없으니까. 교장선생님도 맛보셨죠? 그죠? 아, 배추뿌리 참 맛있어요. 아, 맛있죠. 고소하고.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이 그러더라고. 배추뿌리가 고소하고 맛있으면은 배추는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. 오. 그런가요? 그렇게 해서 영양분이 저 뿌리로 가니까. 저도 몰랐는데 오늘 오전에 가서 저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 배추뿌리가 이제 할아버지가 김장하려고 배추를 막 잔뜩 쌓아놓은 걸 보니까 배추뿌리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. 옛날에 배추뿌리가 먹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서는. 그쵸? 기억이 나가지고. 왜요? 감 잡았습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그 배추구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죠? 배추 미꾸냥 좀 달라고. 달라달라고. 빛 좀 줘라. 옛날에 그렇게 해보셨나 보네? 아, 그렇지. 아, 진짜 미꾸냥 달라고 그랬어요? 아, 빛 좀 줘라. 배추구 빛 좀 줄래? 그러니까 며느리가, 아이고, 이빨도 숭직해라. 이빨도 다 빠진, 노인회가 그러면서, 아이, 씻도 못하는데 뭐 미꾸냥을 달래요! 그러더래. 씹지, 이가 다 빠졌으니까 씹지도 못하는데 무슨 배추 미꾸냥을 달라 그러냐고. 그랬는데 이게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씹도 못하는데 미꾸냥을 달란다고. 그렇게 하니까 그냥 또 동네 할머니 아줌마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박장대소를 했다는 그런 배추 김장 담그면서 웃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. 아, 맞는 얘기예요. 딱 맞는 얘기예요. 네, 갈수록 자연스러워 하십니다. 근데 이거 좀 부자연스러워요.